여드름이 짜는 게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구멍만 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도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딱 이 중앙밖에 안 보이지 않나요? 지금 너무 스트레스예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드름이 이렇게 났습니다. 주위가 붉긴 한데 가운데 하얀 고름은 보이는 상태거든요. 지금 여드름이 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빠르게 아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하는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피부과 가가지고 염증 주사 맞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피부과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바늘을 소독용 에탄올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소독을 한 다음에 보면 가운데 하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얀 게 없다 하시면 아예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붉은 게 있지만 하얀 게 딱 있어가지고 이 가운데를 딱 찔러주는 거예요. 정확히 가운데. 이렇게 하면 구멍이 뚫리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드름은 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잘 쓰는 얼라이브레 센텔라 파우더 이거를 여기에 발라주면 다음날 감쪽같이 딱 가라앉으면서 여기 딱쟁이가 질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뚜껑에 던 다음에 면봉에 얘를 묻혀서 방금 구멍 뜬 그 부분에 올려주는 겁니다. 여드름에 구멍을 뚫어놓으면 빠르게 공기랑 만나면서 딱딱하게 알갱이가 굳는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저는 이 방법도 잘 애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듬뿍 올려주고 나서 그냥 자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여러분 다음날이 됐는데 여드름이 벌써 굶었어요. 화농성 여드름이라서 걱정을 했는데 한번 찔러주니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더 찔러주고 내일 되면 완전 딱딱해져서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오늘도 가운데 정확히 찔러줄게요. 이게 고름에 찔러주는 거여서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벌써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제가 여드름을 두 번을 찔렀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짠, 대박이지 않나요? 완전 쏙 들어갔어. 이제 만져도 하나도 안 아픕니다. 오, 여드름을 짜지 않고도 이렇게 말끔하게 없어질 수 있네요. 그 빠진 여드름을 제가 보관을 해놨어요. 바로 이 녀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드름을 짜지 않고 바늘로 구멍만 냈을 뿐인데 단 이틀 만에 여드름이 없어졌잖아요. 진짜 말끔하게 없어져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여드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드름이 짜는 게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멍만 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저처럼 없어지는 그런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대신 이렇게 저처럼 고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빨간 화농성 여드름이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짜면 안 되고요. 그러신 분들은 꼭 피부과 가셔가지고 염증 주사 꼭 맞으셔야 합니다. 저는 하얀 여드름이 있을 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